오늘의 리뷰는 바로 웹 한정판 메탈 빌드 건담 듀나메스 앤드 데바이즈 듀나메스. 오늘의 드디어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직구를 했었는데 제가 배송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받아서 리뷰를 합니다. 뭐 데바이즈 하면은 이전에 엑시아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신규 설정이 들어간 뭐 그런 웹폰이 들어간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자, 이 듀나메스도 그 데바이즈 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메탈 빌드 박스답게 본체 정면이 딱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메탈 빌드의 사이즈고요. 그 박스 디자인 자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뒤쪽에는 공식 사진들이 들어가 있죠. 가격이 26,000엔으로 23년 5월 달에 출고가 됐습니다. 웹 한정판이다 보니까 매장에서 일반 소매점에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듀나메스 자체가 근본인데 그 듀나메스 리페어 3가 일반판이고 얘가 왜 웹 한정판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래도 역시 상품 자체는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MG와는 또 다른 매력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봉을 해보면은 짜잔 짠, 일단 매뉴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베이스와 뭐 홀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피스톨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풀 쉴드, 데바이즈 백팩, 뭐 스나이퍼 라이플, 그 외에 스커트류나 이런 GN 드라이브도 이쪽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체가 이 안에, 역시나 이번에도 스티로폼 안에 들어가고, 요번에 아래쪽을 보니까 조인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봉투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봉투가 두 개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지? 싶더라고요. 자, 그럼 전부 다 꺼내고 살펴봅시다.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특히나 이 초록색의 근본 듀나메스는 GM 풀쉴드를 쓰다 보니까 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빨리 보고 넘어가죠. 데바이즈 백팩. 엑시아 때는 좀 끝부분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샤프한 조형이었다면 이번에는 각도 많고요. 되게 두꺼운 조형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듀나메스는 좀 더 이제 장갑 스타일? 엑시아는 뭔가 좀 샤프한 느낌으로 좀 뾰족하다는 느낌이었다면은 듀나메스 같은 경우는 각진 스타일, 각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애초에 디자인 스타일부터 좀 많이 달랐죠, 둘이서. 엑시아에 곡선이 많았다면 듀나메스엔 직선이 많은 스타일, 그거를 이 데바이즈 백팩에도 적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중앙에 있는 이 콘덴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능 자체는 엑시아 때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이렇게 서브암이 수납이 되어 있고 서브암의 관절 자체는 다 합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부분들 아예 그냥 이렇게 안쪽에서 뽑혀 나오는 것뿐 아니라 안쪽에 더 접혀 있거든요. 완전히 뽑아주면은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스윙하는 부분이나 회전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관절을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금들끼리 연결된 부분은 좀 많이 뻑뻑하다는 느낌도 좀 받네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하고 서브암을 뻗어준다거나 이 위에다가 이제 뭐 피스톤이나 다른 무장을 들려준다거나 그리고 기본이 옵션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 하드 포인트들이 또 엑시아 때랑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드 포인트들을 활용한 호환도 가능하죠. 그리고 엑시아 데바이즈 백팩이랑 동일하게 이 백팩의 연결부를 뺄 수 있어요. 빼서 이 호환용 조인트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더불어 시리즈의 이 무장들과도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거 말고도 이 데바이즈 백팩에 이 호환용 조인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서브암의 손 구멍 사이즈를 바꿔주는 파츠도 있어요. 기본이랑 교체 파츠랑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거 잘 봐두면 좋아요. 더 구멍이 큰 걸 쓰면은 뭐 매뉴얼 상에는 이 데바이즈 엑시아에 있는 그 러스터 소드를 들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데바이즈 백팩을 활용한 뭐 액션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 거의 막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나머지 봅시다.
남은 파츠들은 전부 다 듀나메스 근본 무장들, 장비들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풀쉴드였어요. 아, GM 풀쉴드 역시 멋집니다. 이 특유의 라인들도 마킹이 다 들어가 있어서 듀나메스 멋진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잘 보면은 맵을 와서 이 메탈릭 그린으로 된 포인트들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전혀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이런 마킹들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쪽 내부는 그냥 색깔이 좋습니다. 메탈릭 그린으로 아주 멋진 컬러를 보여주고, 거기다가 마킹들 역시나 포함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M 풀쉴드의 특징 중 하나가 가동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평소였다면은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지고, 대신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여기 풀쉴드 고정 핀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가동하는 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푸느냐? 슬라이드로 바깥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위쪽 슬라이드,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동이라면 이렇게 펼쳐지고 아래쪽이 접혀지는, 그래서 이쪽으로 팔을 꺼내는 그런 액션이 가능했는데, 가동이 더 추가돼서 관절들이 늘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주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관절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도 잘 보면 펼칠 때 이렇게 핀이 또 고정을 시켜줍니다. 각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형태 유지를 시켜준다. 이게 포인트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 파츠들을 떼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파츠들을 다 떼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교체 파츠가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끼울 수 있는 홀더 파츠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레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뭘 끼우느냐? 피스톨입니다. 피스톨. 맨 아래 쓰는 파츠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 안쪽에 관절을 피해서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약간 이제 프레임을 끼우고 하는 것보다는 피스톨을 먼저 끼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풀쉴드 내부에다가 빔 피스톨을, GM 빔 피스톨 3개를 끼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풀쉴드마다 3개씩 낄 수 있으니까 총 6개를 안쪽에다 수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듀나메스 안에 포함된 빔 피스톨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더 공수를 해와야 합니다. 다음은 어깨 쉴드! 풀쉴드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독으로도 끼고 다니는 그런 장비 중 하나였죠. 마킹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솔레스탈빙 GN002 이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틈새 라인 부분에 이렇게 메탈릭 그린 컬러가 들어있다던가 내부도 마찬가지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도 어라라! 프레임이 빠지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도 GM 빔 피스톨을 수납할 수 있는 요 프레임을 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깨 쉴드 그리고 풀 쉴드까지만 해도 총 8개의 GM 빔 피스톨이 들어가요. 근데 빔 피스톨이 여기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홀스터! GM 빔 피스톨의 홀스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홀스터고요. 기믹은 심플하죠. 홀스터에 커버를 열어주고, 여기다가 피스톨을 위에다가 커버 위쪽에 끼우고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 무릎에다가 수납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홀스터까지 더하면은 풀쉴드에 6개, 홀스터에 2개, 어깨 쉴드에 2개, 총 10개. 빔 피스톨만 총 10개, 수납만 10개 할 수 있습니다. 수납만. 개인적으로 참 멋진 기믹이지만 이럴 거였으면은 GM 빔 피스톨을 더 넣어주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대신에 홀스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버를 열었을 때 이 뚜껑 부분에다가 이 안쪽에 핀이 있죠? 저 핀으로 홀스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 핀이 좀 과하게 뻑뻑하다는 경우엔 이렇게 됩니다. 잘 보면 지금 마감이 까졌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전부 다 흠집이 가 있는데, 정상과 비교하면 확실히 저 핀이 고정되는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어요. 뭐 색깔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GN 빔 피스톨 총 4개가 부속이 됩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2개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옵션이다 뭐다 뭐 들어갔기 때문에 데바이즈 백팩도 있고 하니까 총 4정이 부속이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투톤 건메탈 컬러에 약간 메탈릭적인 그런 컬러, 아래쪽은 좀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마킹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앞쪽에는 메탈릭 그린으로 이제 센서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도 제대로 나 있고요. 심플한 형태죠. 다음은 메인 무장인 GN 스나이퍼 라이플. 아 이쪽도 시작 전에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바이포드가 두 종류 들어갑니다. 하나는 접혀있는 거, 하나는 펼쳐져 있는 거. 일단은 이렇게 접혀있는 걸 먼저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앞쪽에 껴주면 되고요. 그리고 팔에 연결되는 부분은 추가 파츠가 있어요. 팔뚝 연결을 위해서 추가 파츠를 끼우고 팔뚝에 연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교체 파츠가 있었는데 나는 뭐 아스트레아 같은 데다 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조인트를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두꺼운 애가 아스트레아용이고 얇은 애가 디나메스용이에요. 여기 두께가 좀 다르죠. 그리고 내가 원했던 GN 스나이퍼 라이플이다 보니까 좀 이제서야 좀 멋져 보이네 같은 아닌가? 그전에도 멋지긴 했죠. 예. 이전에 똑같은 모양새인데 이름이 다른 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더 반갑습니다. 예, GN 스나이퍼 라이플. 그래서 앞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중간 부분도 메탈릭 컬러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 GN 스나이퍼 라이플 마킹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센서 부분도 클리어 그린에 빛나는 형태로 안쪽에다가 또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손잡이도 여전히 돌아가겠죠? 아 돌아가네요. 네, 편하게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 그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뒤 전 후진을 할 수 있는 오케이. 예, 전진, 후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깨에 수납할 때는 아래쪽 조인트를 사용을 했죠? 아, 역시 회전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팔에 연결하는 부분 역시 회전이 되니까 요번에도 슬라이드도 있네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팔뚝에 연결할 땐 좀 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스커트입니다. 매뉴얼 상의 이름은 프론트 미사일 유닛. 뭐 사실상 안쪽에 GM 미사일이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주면 되죠? 물론 미사일 부분들도 전부 다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GN 드라이브 부분입니다. 아예 등째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요 고정을 풀어주면은 이 GN 드라이브도 별도로 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엑시아때랑 동일하게 이 고정 핀들을 모아서 데바이즈 백팩을 여기다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짜란! 자 이렇게 끼워준 뒤에 여기 기본 장착은 데바이즈 백팩은 여긴 콘덴서거든요. 이걸 뺀 다음에 그대로 빼면 여기다가 GN 드라이브를 낄 수 있다. 해서 GN 드라이브가 직렬로 연결되는 걸 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N 드라이브 자체도 클리어 파트도 내부에 사용을 해서 요번에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네요. 다음은 리어 스러스터 유닛 엉덩이입니다. 굉장히 각지고 디테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라모델과는 또 다른 느낌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위쪽이 굉장히 멋있어졌더라고요. 뭐 패널 라인도 생겼다고 보지만 그리고 프레임 컬러도 늘었고 002 하면서 마킹도 더 늘었고 굉장히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안쪽도 여기도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연결부는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관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펼쳐준다거나 돌려준다거나가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스러스터를 열어주면 안쪽에서 스러스터가 전개되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뭐 연동기미가 난 또 기똥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깥쪽에는 역시나 GM 빔 사벨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납을 한 다음 접어주는 그런 형태고 수납 상태에서는 따로 회전 같은 건 안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끼운 빔사벨에 맞춘 빔사벨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뭐 자주 보던 손들이죠. 라이플손, 편손, 무장손, 꺾인 손목 거기다가 기본으로 주먹손 뭐 자주 보던 것들입니다. 다음은 액션 베이스! 잘 보면은 그냥 처음에 언뜻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솔레스타일 빙 인터페이스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저격하고 있는 저격 중에 그 조준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데요? 여기 잘 보면은
뭐 이래저래 숫자들도 써 있어요. 4개나마 숫자라든가 이런 뭐 이제 스왑하면서 단어들도 좀 써 있기도 하고, 한 켠에는 하루 스나이프 모드 하면서 지금 하루가 서포트 중인 거를 구현을 해준 그런 마킹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건담 듀나메스 파일럿 로건 스트라토스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거기다가 지금 뭐 이제 무거운 걸 지지할 때 사용하는 보조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부 조인트, 하단부 조인트 다 들어가 있죠. 아, 길었다. 이제 본체 완성하고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 일단은 뭐 GN 드라이브다 뭐다 다 껴줘야겠죠. 끼우면 가려질 부분 구경하면은 이렇게 합금으로 된 골반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앞에다가 이 프론트 미사일 유닛 끼워줍니다. 뒤쪽 역시 연결될 부분 말고는 겉으로 다 이제 합금으로 감싸놓은 상태죠. 여기다가도 이 스러스터 유닛을 끼워줍니다. 등 부분도 안쪽에 어깨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싹 다 합금으로 된 부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이제 GN 드라이브 끼워줘야죠. 그리고 근본 모습으로 만들어주려면 왼쪽 어깨에 쉴드를 달아줘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 포장되어 있을 때 이 조인트 기준이 바깥쪽이 원형 조인트가 아니라 앞뒤에 있는 요 핀형 조인트에다가 끼우는 거를 기준으로 이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를 빼줘야 해요. 이렇게 끼워져 있던 거 그냥 이렇게 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빠지고요. 원형 조인트로 바뀐 거를 이렇게 그냥 바깥쪽에 끼우면 됩니다. 마무리로 크래비클 안테나를 올려주면은 듀나메스의 근본 모습 완성입니다. 자, 그럼 듀나메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역시 초록색이 근본이지. 이 맛 아니겠습니까? 역시 멋있다. 아주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 각진 모습, 이 듀나메스만의 특징 중 하나죠. 예, 얄쌍하지만 각진 그 모습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전체적인 외형이나 디테일 자체는 이미 듀나메스 리페어 3에서 열심히 또 가지고 놀았었기 때문에 뭐 그냥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고, 예, 가동은 또 어떨지. 근데 가동도 듀나메스 리페어 3에서 이미 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기존의 그 듀나메스의 느낌 플러스 이제 메빌만의 뭔가 그 느낌, 그 무광과 함께 오는 그런 느낌, 특히나 이 메탈릭 실버로 된 포인트, 요게 좀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메탈릭 그린 포인트들도 좀 있고, 마킹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도색 상태도 굉장히 좋네요. 요 이마에 블레이드 안테나에 이 빨간 색깔 포인트가 도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특별한 미스 없이 괜찮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듀나메스만의 뭔가 이 듬직한? 뭔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구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뒤통수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저격시 정밀 조준 상태를 할 때는 이렇게 블레이드 안테나 내려주면 안쪽에 있는 이제 정밀 센서가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죠. 위로 들어 올려져 있을 때는 요 센서가 이 이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뺄 때 센서가 살짝 같이 튀어나오는 요런 형태의 안쪽에 숨어 있다가 쏙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몸통! 듀나메스 특유의 세로로 가로지르는 요런 느낌도 보기가 좋고요. 정중앙에 작게 솔레스탈 비잉의 마킹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쪽에 뭐 합금으로 된 프레임과 함께 클리어 파츠가 보이죠? 여기는 리페어 3 때도 그랬지만 요렇게 들어 올려주는 게 가능해서 안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GN002라고 안쪽에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근데 내 방 보인다? 내가 보이네? 그리고 어깨 부분에 솔레스탈 비잉과 듀나메스 특유의 라인 마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쪽에도 메탈릭 그린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던가, 프레임의 형태가 보인다던가, 그리고 가동을 위해서 어깨 장갑이 이렇게 가동되기도 합니다. 앞쪽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어깨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앞으로 굽혀준다거나 뒤쪽으로 돌려준다거나 회전을 그대로 시켜줄 수 있어요. 뭐 기본 기믹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기는 좋네요. 그리고 팔 부분, 기본적으로 팔꿈치에 있는 콘덴서 부분, 클리어 파츠와 002라고 써있는 부분이라든가, 관절에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대놓고 보인다는 점도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골반 부분, 뭐 이미 스커트는 앞뒤로 방금 파츠 보면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뭐 사이드 부분 보면은 이제 골반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죠. 퍼스트 시즌들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엑시아와는 다르게 각진 이 골반 외형이 특징이기도 하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 앞쪽에는 지엔 입자가 흐르는 그 부분, 예, 그리고 허벅지 쪽으로는 각진, 좀 두툼한 그런 허벅지로 되어 있네요. 예, 옆에서 봤을 때는 합금으로 된 내부 프레임이 살짝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릎에도 역시나 예, GM 미사일이 수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앞부분 커버가 이렇게 올라가서 예, 펼쳐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완전히 딱소리 나게 올린 다음 펼쳐주면은 안쪽에 미사일도 살짝 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느낌 아주 잘 살려줄 수도 있죠. 예, 무릎 내부에도 프레임이 합금으로 된 프레임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은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면. 그리고 무릎 뒤쪽으로는 역시나 합금으로 된, 통으로 된 이런 프레임들이 보입니다.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외형에도 짧은 패널 라인들 잘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디테일들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마킹은 뭐 약간 최소화되어 있는 느낌. 발목이랑 무릎 주변이랑 뭐 이런 데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정도. 그리고 정강이 쪽도 특유의 컬러링 구현을 해줬고 발! 작지만 각진 그 모습 아주 잘 구현이 됐습니다. 발바닥에도 보면은 뒤꿈치도 도색이구나. 안쪽에만 합금을 사용하고 있네요. 발목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쭉 합금이 내려오다가 발바닥은 합금을 쓰고 있진 않네요. 다음은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듀나메스의 특징 중 하나가 목관절이 굉장히 유연하다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고개를 드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게 다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관절이 더 있어서 쫙 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뒤통수가 목을 더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머리 안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고개가 쫙 하고 이렇게 턱이 한번 쫙 들어지는 이런 가동이 더 있어요. 그래서 몸통 쪽에 축관절, 기본 볼관절, 그리고 이제 머리 안쪽에 이렇게 고개를 들 때 관절까지 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엎드려서 저격하는 걸 구현할 수 있도록 몸통 쪽에 축관절로 앞뒤 가동, 기본으로 볼관절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머리 쪽에 고개를 쭉 더 들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하면 엎드려서도 저격할 수 있는 이런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어깨는 기본적인 팔 가동은 바깥쪽에서 아까 이야기했듯 어깨 외장 자체는 앞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팔 들어 올리는 부분은 외장이랑은 좀 별도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 몸통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동하면서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크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뽑아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뒤쪽에 송전 케이블, GN입자 송전 케이블도 연장돼서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손목 자체도 이렇게 위로 꺾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손목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손목 자체도 이렇게 막 꺾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손을 빼서 보면은 다른 SH 피규어츠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축이에요. 여기 얘가 또 회전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오른 손목은 좌우로 축이 가동을 하잖아요. 이 손목 축이. 근데 저는 왼쪽 손목이 위아래 가동 축으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게 축이 회전을 하겠구나. 지금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애도 세로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안 돌아가요. 조립 미스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뻑뻑해서 그냥 축이 안 돌아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약간 사선인 거 보면 돌아갈 것 같은. 힘을 많이 주니까 돌아가네. 힘 많이 주니까 돌아가네요. 근데 이거는 힘 주는 요령이 좀 필요하겠어요. 보면은 이 손목 축을 한쪽으로 최대한 밀어 놓고요. 가동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 축이 있는 부분으로 손톱을 지지하고 반대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돌리듯 이렇게 힘을 주니까 좀 돌아가긴 하는데 손가락이 아프네요. 아우 아파라. 그리고 허리는 이제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 크게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주 튼튼하네요. 그리고 단단하고요. 흉부 자체도 이렇게 숙였다가 아우 단단해라. 크게 숙였다가 크게 들었다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자체는 어떻게 뭐 전반적으로 뭐 막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옆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줄 수 있고 앞으로 들 때도 축 자체가 잘 보면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이 뒤에 있고 앞으로 들 때는 이 앞에 있는 축 있죠? 이 축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공간 확보를 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무릎을 굽혀주면은 다리가 더 많이 들어오지는 그런 형태죠.
물론 무릎은 이중관절 통해서 완벽하게 애초에 더블로 애들은 구조 자체가 이중관절을 쓰게끔 되어 있죠. 이 무릎 자체가 크게 가동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발목! 요 이제 발목 커버들! 앵클 가드 부분은 다 크게 가동을 해주고요. 안쪽에 보면은 합금으로 된 관절 옆으로 꺾는 것도 되게 단단해요. 많이 꺾어지긴 하는데 상당히 단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굽힐 때도 발목 자체가 크게 가동을 해주죠. 그래서 뭐 이제 무릎 꿇기 자세라든가 이런데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고, 뒤로 뻗는 부분도 보면은 뒤로 뻗는 건 좀 약해 보이지만 이 발바닥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자체도 앞으로 굽힐 때도 이렇게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접지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무릎 꿇기! 아주 뭔가 정직한 느낌도 가능하고, 여기서 좀 더 뭐 허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좀 더 뒤로 살짝 눕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으로 허리를 숙여준다든가 뭐 다양하게 형태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퍼스트 시즌의 근본 모습 완성을 했습니다. 스나이퍼 라이플도 어깨에다 수납을 해주고, 딱 요게 약간 그 처음 나왔던 그 모습이죠. 그때 공개됐던 모습. 여기서 좀 더 이제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어깨 가동을 좀 알면 됩니다. 쉴드 부분 있죠. 여기 아까 제가 프레임을 뽑아가지고 앞뒤로 회전한다 뭐 요게 있었는데 추가적인 관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쉴드 자체적으로 바깥쪽으로 들 수도 있고요. 아까 여기가 축관절이었기 때문에 쉴드 앞뒤로 회전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이 프레임에 보면은 이 안쪽 부분이 여기도 가동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쉴드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동 다 숙지한 다음에 움직임도 좋고, 요 수납되어 있는 조인트도 회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다 움직여주면 허리도 좀 더 굽혀주고 좀 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서주고 이러면은 약간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되죠. 라이플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내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추가해봅시다. 먼저 홀스터, 피스톨 홀스터를 먼저 연결을 해봤고요. 그리고 풀 쉴드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깨 쉴드에다가 처음처럼 이렇게 다시 조인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 어깨 뒤쪽에 이 핀형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게 기존 프라모델보다 좋아진 점이라 그러면은 회전이 생겼어요. 이 핀 덕분에. 추가 조인트로 연결해가지고 회전각이 생겼고, 기존에는 원래 위에서 슬라이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반대로 풀쉴드는 뭐 조인트 같은 거 추가 연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풀쉴드도 아까 이야기했듯 프레임 자체에, 어깨 프레임 자체에 가동축이 생겼다 보니까 옆으로 펼치는 게 가능해요. 프라모델에선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짠! GM 풀쉴드까지 전부 장착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쉴드도 관절 이용해서 더 펼쳐줄 수도 있고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 쉴드가, 풀쉴드가 좌우로 더 펼쳐지는 거. 기존에 프람 모델에서는 그냥 어깨를 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깨를. 근데 이러면 어깨가 이걸 지탱을 못한다 그러면 처지거든요. 진짜 매빌도 이것도 위태위태해요. 살짝 지금 어깨 장갑 별도 가동 자체는 지금 라이플까지 끼면은 처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스타일 자체는 추가 관절로 살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오히려 망토를 두른 느낌인데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은데요? 아우 좋다! 오. 역시 듀나메스 근본 모습 뽕차네요. 그리고 방금 이제 어깨 외장 얘기를 했잖아요. 라이플을 빼면 견디고 어느 정도 견디거든요. 라이플을 빼면 확실히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이 외장 자체, 어깨 장갑 자체가 견디는 건 조금 벅찬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스타일을 살릴 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프레임에서 가동을 해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상태로 조금 둘러보면은 풀쉴드가 역시 전신을 가리는 이 느낌, 요게 진짜가 아닌가, 이게 듀나메스지, 그렇지 이게 근본이지, 계속 머릿속에 계속 되뇌게 되네요. 멋지긴 합니다. 이게 안 멋질 수가 없다. 진짜 듀나메스는 전설이다. 이번엔 라이플도 들려줘 봤습니다. 스나이퍼 라이플. 뭔가 약간 감동이네요. 예.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미 앞서서 듀나메스 리페어 3를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다 했다 보니까 뭔가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묘하게 감동이 덜해요.
이 풀쉴드를 장착을 해서 보이는 이 전체적인 이 듀나메스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근데 소체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좀 적다? 뭔가 반감됐다?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먼저 공중에서 저격하는 느낌으로다가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 역시 근본 포즈 아주 보기가 좋네요. 무엇보다 예전에 제가 HG 시절에 이게 이런 포즈 잡는 게 되게 좀 벅찼어요. 왜냐면은 요 쉴드가 풀 쉴드가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어깨를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쉴드 각도를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역시 이제 요즘에는 MG도 만져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메빌도 만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발전된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진짜 그 1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아 듀나메스는 발전을 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번엔 지상에서 무릎 꿇고 저격 아주 베리베리 마음에 드는 그런 포즈입니다. 프람보드일 때도 그렇고 쭉 이렇게 무릎 꿇고서 저격하는 모습은 언제나 항상 만질 때마다 구현을 해보는 것 같아요, 포즈를. 자, 이번엔 엎드려서 저격! 예전에도 잠깐 느끼는 거지만 풀쉴드를 달고 엎드리기에는 역시 너무 펑퍼짐해지지 않나. 오히려 얘들이 좀 없는 게 이게 좀 더 멋지지 않나?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리고 간단한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빔사벨을 뽑기 싫어하는 저격수의 마음. 로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근접을 굉장히 싫어했죠. 이번엔 GM 풀 쉴드 완전히 감싸봤습니다. 스나이퍼 라이플도 수납을 해봤는데 스나이퍼 라이플이 좀 두꺼워서 그런 건지 이제 얼굴을 거의 가리더라고요. 눈 바로 옆까지 와요 지금. 풀쉴드 상태에서 수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스타일상 이렇게 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이쁘긴 합니다. 전체적인 좀 뭐랄까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슬쩍 손 꺼내가지고 피스톨로 적을 공격하는 요런 모습 전 이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땐 요런 느낌이었어요. 살짝 비겁할지도. 하지만 안 그래도 작품 속에서도 건담들은 굉장히 고스펙이고 그냥 싸워도 압도하잖아요. 퍼스트 시즌에서는 그 와중에도 자기는 풀쉴드 전개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만 꺼내서 피스톨을 쏜다? 뭐지? 뭔가 되게 비겁한 듯 하지만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쌍권총 액션! GM 빔 피스톨 양손으로 들고 그리고 풀쉴드 안에도 수납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근데 아까 초반에도 느꼈지만 피스톨 4개밖에 안 되는 건 진짜 아쉽긴 하네요. 더 있어서 여기 안쪽에다가 딱 이렇게 막 거치해놓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번엔 데바이즈 백팩까지 전부 다 장착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끼우고 딱 하고 느낀 건데 제가 뭐지 싶어요 지금. 엑시아 때는 위화감이 엄청 들었는데 듀나메스는 그나마 위화감이 엑시아 때만큼은 아니거든요 지금. 최소한 듀나메스는 그래도 풀쉴드라는 것 덕분에 평소에도 좀 이제 볼륨감이 있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백팩에 뭐 추가됐다고 해서 그렇게 눈이 많이 가질 않아요. 오히려 그냥 듀나메스의 본체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백팩이 눈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서브암도 전개해봤습니다. 빔사벨 한번 들려줘봤습니다. PV에 나왔던 모습. 서브암이 전개되기 전까진 분명 뭔가 존재감이 좀 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장 들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하니까 좀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분명 방금까진 좀 그래도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이번엔 데바이즈 백팩에다가 피스톨 들려줘봤습니다. 하비쇼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다 보니까 요걸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 지금 이 스타일은 닐 디란디가 아니라 라일 디란디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 정판 메탈 빌드 건담 듀나메스 앤드 데바이즈 듀나메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소감을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중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앞서서 듀나메스 리페어 3를 이미 막 이래저래 열심히 만진 다음에 이걸 딱 만지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형도 전면부 스커트 빼면은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장비들, 무장들이 이제 듀나메스 전용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좀 좋기는 해요. 특히나 풀쉴드의 기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소체에서는 뭔가 감동이 반감되더라.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요약하면은 놀라움이 좀 적어요. 와 듀나메스다 막 이게 안 돼요. 그 외에는 소체 자체는 품질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리페어 3 때도 느꼈지만 이미 충분히 좋은 걸 알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이제 부속품인 저 이제 풀쉴드나 피스톨을 풀쉴드 안에다가 수납할 수 있다던가 이런 기믹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피스톨 개수가 너무 적었다는 거. 수납할 수 있는 건 총 10개에 달하는데 단 4정 아쉬움이 좀 남죠. 이미 앞서서 뭐 예를 들어서 아스트레아 F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개수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룡에서 여러분 안녕. 빠부시.